유닛 8.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. Lesson 3. She watches TV. 지난 시간에 주어가 he, she, it 또는 단수명사이면 동사 끝에 s나 es를 붙인다고 한 거 다들 기억하지? 어떤 경우에 s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 es를 붙이는지 이번 레슨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야. 먼저 이 문장 한번 볼까? He paints the wall. 일반 동사 paint 끝에 s를 붙여서 paints 이렇게 썼네. 맞아. 주어가 he, she, it 또는 단수명사일 때 대부분의 동사는 이렇게 끝에 s를 붙여서 나타내. 아, 그렇구나. 근데 s 말고 es를 붙이기도 한다고 했잖아. 그건 어떤 경우들이야? s, sh, ch, x, o로 끝나는 동사는 끝에 es를 붙여. 이 동사들을 봐봐. watch, watches, watch. 이 동사는 ch로 끝나서 뒤에 es를 붙여. She watches TV. Fix, fixes, fix. 이 동사는 x로 끝나서 뒤에 es를 붙인 거고. Dad fixes the bicycle. Go, goes, go. 이 동사는 o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es를 붙였구나. 맞았어. Noah goes to school. 다음으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es로 바꿔 써야 해. study, studies, study. 이 동사는 자음 d 플러스 y로 끝나지? 그래서 studies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. He studies hard. Cry, cries, cry. 이 동사도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서 cries 이렇게 쓴 거네. The baby cries at night. 근데 여기서 별표 두 개! 해부 동사의 경우 이런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고 모양이 달라져. 해부의 3인칭 단수형은 has로 써야 해.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자. My sister has long hair. 그는 수학을 가르친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려면 동사 teach를 어떻게 써야 하지? teach는 ch로 끝나니까 뒤에 es를 붙여서 teaches 이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니야? 와, 역시 루아야!